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제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시작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백성들 중 2세대의 백성들입니다. 자녀 세대의 백성들인 것이죠. 출애굽의 여정 중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 즉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그중 살아있는 사람은 단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출애굽할 때 아직 어린 나이였던 사람들과 출애굽 여정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그들은 광야가 고향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애굽에서의 삶을 경험했고 풍요로웠던 애굽 땅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에 광야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기억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세대의 백성들, 2세대 자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척박한 광야의 생활, 광야 생활이 당연한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억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에게는 매일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만나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것 또한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보는 것이기에 익숙해져 버리고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다가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홍해에 대해서 말할 때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보기도 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전해 듣고 배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일 수 있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라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오히려 그들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요단강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이 홍해와 같이 큰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택해서 물이 멈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수아는 그 열두 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두 개의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가르셨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 있는 열두들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각자의 삶에 어떤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생토록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길갈에 세운 열두 돌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워진 열두 개의 돌을 통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또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세대에서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때때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수정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열두 개의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우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하시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수정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